전성민 씨 차 문 잠깐만 열어주시겠어요? 잠깐만 열어주세요. 안에 계속 있어요. 사생활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은 한숨도 못 잤어요. 자야 돼. 차 문 한 번만 열어주세요. 왜요? 잠시만요. 아, 네. 옷 좀 입을게요. 네. 아직 못 봤지. 아, 네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철원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아, 내리지 않으셔도 되고요. 왜요? 즐거운 여행 전에 한 가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고랑 스톡 둘 중에 하나 선택해 주세요. 왜요? 아니, 그 그냥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는 거가 어디가? 저희가 알려드릴 순 없고요. 선택! 스톱! 스톱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이, 뭐야. 안 내리셔도 되고요. 아, 예. 강원도 철원까지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런닝맨이 왜 이렇게 변한 거예요? 고와 스톱 중에 하나를 선택해주세요. 고 스톱이요? 아이, 못 먹어도 곤데, 이건. 왜요? 고 중에서, 아, 미치겠네. 고 스톱? 아, 재석이 형 고인데. 소민인 직진인데, 쟤. 고! 선택 고! 스톱이요? 고! 고를 선택한 양세찬 씨, 이대로 오프닝 장소로 가세요. 끝이에요? 그리고 양세찬 씨는 아침 식사를 하실 수 없고요. 뭐? 스톱을 선택한 멤버들이 식당에서 얼큰한 두부 전골을 맛있게 먹는 동안 김밥을 먹으면서 알아서 오프닝 장소로 고 하시면 됩니다. 얘라 이씨. 야 이씨. 아, 스톱 말고. 아, 이거 먹어야 돼요? 마이크 차 드리겠습니다. 네. 아, 뭐야. 이게 지금 이거였어요? 스톱을 선택한 전소민 씨, 이곳에 잠시 스톱, 잠을 깨워줄 건강식을 먹고 오프닝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보면 뭐였어요? 명재야, 진짜 가? 네. 아, 장난치려고 진짜 가라고? 빨리 가주세요. 가자, 일단 가자. 오케이, 두고 봐. 오케이, 해봐, 해봐. 아, 씨. 와, 스톱 잘했다. 와, 너무 맛있겠다. 와, 두부. 와, 너무 맛있겠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너무 건강한 한 끼다. 이건 따뜻할 때 먹어야 돼. 맛있어요, 어머니. 와. 아, 막걸리 한 잔 마시면 딱 좋겠네. 어때? 다들 앞을 찍고 있을 때. 어때? 다들 앞을 찍고 있을 때. 뒤로 왔지? 뭐야, 뭐야, 당황하는구만. 와, 이거 뭐예요? 우와, 스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했어. 나는 고예요. 무조건 가는 거야. 스톱이란 없어. 예? 고! 고 선택하세요. 예. 어? 뭐야? 유재석 씨의 아침은 김밥입니다. 스톱. 다른 멤버들이 얼큰한 두부전골을 맛있게 먹는 동안 김밥을 먹으면서 오프닝 장소로 이동했습니다. 아, 스톱이면 여기야. 아, 진짜 운이 너무 없네. 오프닝 장소가 어디예요? 차 타고 20분 가라고. 아, 진짜. 렛츠고, 렛츠고! 아, 정말 진짜. 아유. 아, 하여튼 운도 더럽게 없어요. 아, 아, 내 성격상은 곤데. 못 먹어도 곤데. 왜 스톱을 해야 될 것이? 고! 오케이!
노래 선택한 하하 씨는 이대로 오픈이 되고 또 하시면 됩니다. 왜? 스톱은 무슨 의미인데? 스톱이요. 와, 씨 진짜야? 아, 진짜로? 진짜래. 아, 고하셨어요? 네. 짜증나. 고냐 스톱이냐라고요? 나 고스톱 잘 못하는데 이게 성향이 이게 어느 정도 먹으면 제가 멈추는 스타일이거든요. 고와 스톱 중에 하나를 지금. 아, 그래요? 고랑 스톱이요? 고 스톱. 아, 누가 있나? 오빠! 아이고! 오빠! 아이고, 소민이가! 오빠 엄청나요. 그래? 너무 맛있어요. 나는 오빠, 오세요, 오빠. 고스톱을 칠 줄은 몰라. 근데 내가 딱 얘기를 했지. 나는 성향이 먹잖아? 그럼 무조건 스톱이야. 이제 고음을 싫어해. 소뚜껑이 구운 두부고요. 사장님, 밥 한 그릇. 네. 아, 사장님. 이 국물이 엄청 시원해요, 매운탕처럼. 묵은지랑 새우. 어머! 언니! 야, 이럴 줄 알았다. 어머. 역시 언니 스톱. 언니 빨리 앉아요. 내 예상이 딱 맞지? 빨리 나, 떠줄게. 어머, 오빠 어떻게 알았어? 내가 스톱할지? 아니면 석준이 형은 무조건 고고. 고랑 스톱.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 고랑 스톱, 고지. 고랑 스톱, 고지. 아이, 고죠. 그럼 뭐예요? 뭐야 이거? 김밥? 석진 씨의 아침 메뉴는 김밥입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바로 출발. 아, 나 미치겠다. 나 고민도 안 했지. 아 씨. 맛있죠 언니? 맛있다 이거는. 진짜 맛있어. 야 맞다. 너 내가 전화했는데 전화를 안 받았어. 비행기. 진짜 아. 언니가 진짜 비행기 급대한 거 같아. 그래서 내려서 하려고 했는데 내려서부터 녹화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예고랑 보니까 막 너네 막 확실히 얘기할 수 있는 건 오빠랑 언니 모르겠어. 근데 하하 오빠나 석진이 오빠 갔으면 무조건 울었다. 진짜로? 진짜 무서워. 그 오징어 게임에서 나오는 징검다리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정말. 바람 엄청 불고 그물도 뭐, 없어 밑에. 안 죽으니까 뭐 했겠지. 오빠 일단 안 죽어. 안 죽은 간 보장 있으면 안 무섭더라고. 나는 조이가 저는 꺼져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 생각했는데 혼자서 넷이 어? 둘이 여수에 더 있다 오나? 나 혼자서 어? 이 생각도 아, 더 있다 오는지? 어, 우리가 아이가 생기긴 했어요. 두 명. 나도 뭐 해야 돼. 뭔 아이. 관찰 예능처럼 뭐 이렇게 인형 놓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한다고 했는데 개구리를 했는데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래서 자녀 삼자고 했죠. 그 여행으로 자녀가 생겼어요, 오빠. 맞다. 참 네 얘기는 맞다가 리액션이 참 안 떠오르는 거야. 나도 웬만한 건 잘 봤는데. 야, 빨리 와라! 아... 빨리 와! 고한 친구들이지? 고재석, 고재석, 고! 고재석, 고재석,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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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재석, 고재석, 고! 못 먹어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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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진짜. 아니, 당연히 그거 아니야? 왜 스톱을 해? 아, 야, 근데 여기 저 오늘 진짜 가을이다, 가을이다. 네, 이제. 아, 바람도 선선하게 불고. 아, 진짜 미치겠다. 아... 떠나고 싶다! 떠나고 싶다! 어디로, 어디로? 아, 요즘... 야, 우린 1박 2일 촬영 안 하니! 제가 외롭나고 그러죠. 하하가, 네. 하하가 요즘 좀, 좀 그, 스트레스. 일탈을 꿈꾸는. 예, 네, 그니까 뭐 일탈이라기보다는 그냥 잠시 나만의 시간을 좀 갖고 싶은 거죠. 잠시 나만의 시간. 석진이 형! 석진이 형 그거 아니야? 형님 안녕하세요. 네. 형! 눈이 왜 이래? 눈이 왜? 팅팅 벗어요. 눈이 퉁퉁 벗어. 야, 다 붓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자식아, 뭐 넌 안 풀 데 없었나? 전 늘 부어있어, 지금. 왜? 형인이하고 형이 지금 많이 지금 불쾌해요. 왜 불쾌해? 네. 아니, 좀 우리 프로그램에 컨디션을 맞춰서 와야지. 좀 딴 프로그램을 한다고 외국 갔다 와가지고. 네, 그래서 뭐. 여기 피곤한 모습으로 좀 와가지고. 안 피곤한데 하나 누가 봐도 이거, 누가 봐도 피곤해한 모습. 막 컨디션 줘서 미칠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밤샘 촬영. 그럼 여러 바퀴만 뛰어요. 예! 예! 한번 빠르게, 빠르게. 어, 조용히. 아, 여기 말고, 여기, 여기 크게. 아, 여기 말고, 여기, 여기 크게. 크게. 알아들었어, 알아들었어. 이야! 즐겁다! 업투 텐션. 네 분이 고 선택하신 네 분이세요. 아, 근데
진짜 나는... 어떻게 이렇게 모이냐. 야, 진짜 최악이야, 최악이야. 난 순두부시고 고라 그랬어. 불나방처럼 뛰어드는 친구들이거든. 못 먹어도 고지. 순두부시고 고라 그랬어. 고지. 못 먹어도 고라 그랬죠. 그럼. 나도 못 먹어도 고라 그랬어. 오케이. 야, 호 왔는데. 야, 바람이 뭐 덴마크처럼 부네. 야, 너 스톱했냐? 아, 그거 좀 종국아. 스톱. 오프닝에 그거 좀 입어야 돼. 나 이 지금 스타일이 너무 좋아. 아니야, 아니야.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입어야 돼, 안 돼. 나처럼 입으라고? 아니,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 진짜 내가 너무 좋아하는 이 딱 사이즈도 그렇고 내가 너무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아 그래요? 그래? 이거 어. 뒤에 뜯어서 입어요. 너만 좋으면 뭐해? 너무, 너무 좋지 않아? 이거 봐. 나 이거 딱 어? 아 요번 옷 예쁘다. 딱 예쁘다. 아 저 시작됐다 제가. 아, 아 뭐야. 여수 이후로 돌아버리겠어. 아 이게 그거야? 저 왜 그래? 개구리를 들고 나오네? 쟤 뭐야? 아니 우리 애를 울잖아 애. 울잖아 애. 쟤 왜 그래? 왜 나한테 갑자기 들었어? 어 진짜 죽을 거 그랬어. 아니 나 아 애를 낳았어? 아니 나 뭐야? 개구리 낳았어? 아니 그 너 왜 나한테 맡기고 이럴 거야? 아니 나 야 너 과몰입 하지 마. 아니 그 아빠한테 가. 아빠한테 가. 봐봐 조카면 안아보자. 야 근데 아니, 우리 저 야 둘이 묘하게 닮았다. 우리 소발이가 그 세계관을 계속 이어가더라고. 그렇네. 왜냐면 네. 이, 아니 양 씨고 여수에서 아, 생겨가지고 아. 저희가 잠깐 사이에 그렇게 됐어요. 야 네가 됐어요. 네가 빨리 나네. 네가 빨리 나네. 정말 미치야. 애를 열흘 만에 낳구나. 대단하다. 열흘이 아니야. 단 하루 만에. 그치, 진짜. 단 하루 만에. 너도 진짜 대단해. 아니 하 오빠가 분위기 그렇게 만들어줬어. 아, 아 네가 또 네가 또 역할을 했어. 아니 근데 아 얘네 아니 벌칙 치고 너무 잘 먹이는 거 아니야? 아 무슨 벌칙 그렇게 잘 먹어? 형, 아니, 그럼 먹였어도 그걸 안 돼요. 형, 에이. 형 벌칙 진짜 장난 아니랄까요? 무조건 울었다니까. 웃기고 있네. 아니 형 밑에 무슨 그물망도 없대니까요. 아이, 그런 거 하지. 보내줘, 진짜 보내줘 봐. 뭘 보내? 걸려야 가지. 야, 덕분에 목 좋아 지금 TV 조사에서 하는 것 때문에. 아 또 여, 아, 형 그게. 뭐, 아, 야, 형 아이디어 뺏은 거? 어, 어. 형 아이디어 뺏은 거? 뭘 아이디어 뺏어? 어, 지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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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대지. 지빨대. 할 때 좋다. 아이디어 다 갖고 와! 다 갖고 와! 스트로지. 스트로지. 아, 너무 웃겨. 귀엽다. 아, 여러분, 드디어 강원도 철원에 저희가 왔습니다. 야! 예. 지난번에 비와서 취소됐잖아. 아, 근데 강원도 야. 오고 싶었어. 오늘 하늘이 너무 맑다. 아, 정말. 저희가 지난번 태풍 때문에 취소됐던 고스톱 예. 레이스를 오늘 그래요. 즐기게 될 텐데요. 고스톱. 네, 이번 맞습니다. 주는 특별히 지난 벌칙 프로젝트로 마음 졸였을 여러분들을 위해 힐링 가득한 아, 초고급 좋다. 여행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좋아, 좋아, 좋아. 아, 벌써부터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그냥 즐겨주시면 되는데요. 힐링 레이스 규칙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오프닝에서 고스톱 선택으로 여러분 식사가 결정된 것처럼 네, 각 코스에서 고스톱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냥 여행을 정말요? 즐기시면 되고요. 야, 근데 이게 뭐 아, 이유가 없어! 우린 계속 곤데. 아. 근데 그냥 고스톱 선택하시면 막막하시니까 저희가 간단한 미션 통해서 상위권 아. 멤버는 소리 찬스 들어볼 수 있게 아, 소리 찬스 좋다. 오케이, 오케이. 좋네. 네, 들려드릴 거고요. 아, 좋네요. 합리적이네. 자, 그래서 이제 첫